엘리야를 먹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열기왕 17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께 하나님은 벌이 내리실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됐었어요. 엘리야는 하느님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의 피에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요단강 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리신을 나에 숨고 그곳에 쉬는 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무얼 먹고 살죠?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리신에가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를 음식을 보내게 하셨어요. 까마귀들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곳 시냇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도와준 가족이란 이야기예요. 열기와 기상 잠시만요. 열기상 17장이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릴 시냇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곡식도 자라지 못했어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엘리야가 기도드렸어요. 사르브 맛으로 가거라. 거기서 한 과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엘리야는 사브리시로 갔어요. 엘리야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남편 없는 한 여인이 땔감을 듣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마실 먼저 주시겠어요? 그 과부가 마실 물을
가려고 할때 엘리야가 또 말했어요. 빵좀 갖다 주세요. 엘리야에게 그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항아리에 우리 가족 겨우 한번 먹을 밀가루밖에 없답니다.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먼저 빵을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여자와 그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어요.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어요. 여자가 엘리야에게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엘리야도 여자가 준 음식을 먹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엘리야를 위해 만든 방이란 이야기예요. 열기왕 사장이에요. 제발 이 길로 지나가실 때는 저희 집에 꼭 들려주세요. 같이 식사를 해주세요. 엘리야가 수넴으로 갔을 때였어요. 수넴에 사는 한 여자가 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돕고 싶어요. 엘리야도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잠시만요. 엘리야고, 여긴 엘리사네요. 엘리야? 엘리사. 수넴 여자와 남편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를 시작 초대했어요. 더구나 많은 수넴은 여부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루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준비했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를 위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꾸며진 방으로 데려갔어요. 쉴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는 방이에요. 등장불에 방이 비추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만들었어요. 이곳을 지나가실 때마다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원래 손전등 없는데 옛날에는 또 전기가 발달 안 돼서. 엘리사는 방을 보자 빙그레 웃음이 나왔어요. 방은 잘 준비된 곳이었어요. 저를 위해 방안에 좋은 물건들을 주셨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내수여임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을 돕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하느님을 만난 남아 아니란 이야기예요. 열기왕 5장이에요.
사리의 나라는 나라의 장군이 남한은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장군의 나라 안에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문둥병을 앓고 말았어요. 그때 나아만이 장군의 집 종이 조그만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나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 써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도 전했어요.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어요. 엘리사는 심부름 하는 사람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요단강 강으로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시리아에서 최고의 장군이 자신에게 환불로 대하는 엘리사에 대해 남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는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지도 않네. 병든 자리에 손을 대주지도 않네. 우리나라 강은 말했단 말이야. 남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남한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마냥 엘리사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껏 해야 몸 씻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못 하시겠어요? 나만이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을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목욕을 했어요. 그러자 나만 살결이 마치 어린 아리처럼 깨끗해졌어요. 나만이 병이 나았어요. 어린 아이처럼 피부가 좋아진 나만 장군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뻐했어요. 나만은 엘리사가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 섬기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의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잘 전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줄게요. 함께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야기예요. 역대하 24장이에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바랬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오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고쳐야겠다. 요아스 왕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황금을 넣은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라. 상전의 밖에 넣어두어라. 요아스 왕이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고치는데 도울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상자가 꽉 차면 왕의 신하들이 황금을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 왕은 성전에 수리할 만한 황금을 모았어요. 요아스 왕은 황금을 성전 공사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돌을 다듬는 사람, 나무를 깎는 사람, 쇠를 다듬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차차 열심히 일했어요. 성전은 잘 고쳐주었어요. 원래 모습대로 고쳐졌어요. 성전은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고치고 남은 황금으로 성전에 쓰일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은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되었어요. 성전에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잠시만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남았네요. 한 12가지 이야기는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고, 새로운 선박 쌓기라는 이야기는 네, 다음번에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